아, 쓰실 겁니까? 아니 뭐 하라시는 대로. 그래야지 시청자들이 우리 의원님 얼굴을 멋있는 얼굴을. 얼굴을 알리기 위해서 뭐 벗을 일은 아닌데요. 아, 예. 예. 요거를 음량을 예. 좀 줄이시면 아예. 아니 없애겠습니다. 예. 네. 네. 벗겠습니다. 네. 아니 집회에서 그 연단에 올라가셨던 모습을 저희가 봤었는데. 네. 거칠었죠 뭐 얼굴이. 네. 광주에서 오늘 올라오신 건가요? 그때 아 그때는 기차 타고 바로 와서 바로 그 집회 현장으로 갔었고요. 주말에는 네. 저희가 이제 지역구가 광주 광산을이니까 가기 때문에 간 건데 네. 오늘은 예 해관에서 나왔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해관 일찍 나왔다가 아. 왔습니다. 요즘 무소속이시래서 좀 뭐 그 무소속이란 명칭이 아니, 저는 좀 왕따 안 당해서 혹시 괜찮습니까? 민주당 뭐, 의원들이 잘 대해주나요? 아 민주당 의원님들은 뭐 예 저를 별로 어제 어떤 모임이 있어서 저녁에 갔는데 네. 어? 아직 복당 안 했어요? 그러는데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그 민주당의 일원인 것으로 생각하는 게 되게 강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런데 그 언론이나 이런 데서 무소속이라는 말을 왜 붙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요? 그냥, 좀 얘기해 주세요. 그냥 국회의원 누구 이렇게 얘기하면 될 텐데 명배. 어. 꼭 앞에다가 무소속 국회의원 그 당을 구분해야 될 때가 뭐 있겠죠. 네. 근데 꼭 무소속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별로 그 아, 예. 의정 활동하시는데 별 지장 없으시죠? 지금 상임 의정 활동에는 국회 그러니까 이른바 이 대의기관의 구성원이 되면 그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초선 의원부터 네. 아무런 국회직을 맡지 않은 초선 의원부터 네. 저 국회의장까지 네. 조건이 똑같아요. 어떤 조건이요? 모든 조건이 똑같습니다. 보좌진도 똑같고 사무실 공간도 똑같고 아, 예, 예, 예. 뭐 수당도 세비도 똑같고 네. 뭐 발언 시간도 똑같고 네. 누구라 그래서 특별히 그게 이제 예, 공정한 거죠. 헌법 기관이니까 예, 헌법 정신이죠. 네, 네.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시민 주권자를 대의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네. 그 대표자들에게 똑같은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그거는 예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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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 뭐 선수가 깡패다 이런 말 있잖아요. 예. 그 선수가 올라가면 네. 조건이 똑같은데 네. 길이도 똑같고 네. 그런데 그 무슨 기득권을 되게 세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국회의직을 인사를 할 때도 그렇고 뭘 네. 맡길 때도 그렇고 네. 그래서 자꾸 그 위계적인 이 서열 이런 걸 만들려고 하더라고요. 기득권이다. 근데 원래는 그 사람이 비례대표든 뭐 어쨌든 모든 조건이 똑같거든요. 국회의원, 아... 지방의회, 뭐 지역의회, 자치의회, 뭐 국회의회 대의기관은 그게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회는 공정하게 주어져 있는데 네. 운용을 이제 그 선수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게 하 있는 거죠. 국회 내에도 이 기득권이 다 존재하는구나. 세죠. 그게. 세요. 예. 네. 삼선 의원, 초선 의원 그러면 내 밑으로 봐요. 자선 의원들이? 그러는지 어쩐지 제가 안 돼봐서 모르겠는데 느낌으로는 그렇게 하죠. 근데 이제 그런 건 있겠죠. 아무래도 경륜이 쌓이면 뭐 그런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뭐, 테니까 예, 뭐 이해는 뭐. 합니다. 이해는. 그러나 자. 그것이 차별로 이어지려고 할 때는 늘 위험한데 이런 생각이 들죠. 그 지금 상임위가 저는 교육위이시죠? 제가 교육위를 가려고 했던 건 아닌데 네. 교육위로 이를테면 밀려났어요. 왜요? 제가 이제 무소속이 됐으니까 당에서 이걸 조율을 안 해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국회의장이 저는 원래 과방위를 썼는데 1순위로 썼는데 2순위를 정무위로 쓰고 그랬는데 아, 법사위 가시지. 조정 이제 그거는 대신에. 민주당 아니 거기까지 제가 모르겠는데 예. 민주당이 좀 전략이 부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법사위에 간 지가 며칠 안 됐을 때니까 맞아요. 제가 탈당을 한 게 맞아요. 그때 이제 법사위에 간 거는 인사청문회 때문에 간 거거든요. 당시 제가 민주당 그 인사청문회 그 TF 단장을 하고 있어서 인사청문회 준비하러 간 건데 한동훈 예예 예. 그런데 그때 어느 분이 아마 인사청문회를 하기가 좀 그렇다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그러면 뭐 민영배 가라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제가 당에 그 정무부대표였거든요. 원내 정무부대표를 맡고 있어서 가라고 그래서 갔는데 가서 며칠 안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지금 생각해보면 그대로 둬도 되는데 뭘
저를 그냥 굳이 교육위로 보내서, 물론 교육위가 중요한 일이 많습니다. 네. 네. 중요한 일이 많은데, 그래서 지금은 교육위에 가서 아주 여유있게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아, 그것도 뭐, 분기마다 이게 정해지. 다시 가시면 안 돼요? 조정환 의원이 교육위로 오고, 그거는 제 맘대로 하는 거. 의원님이 법사를 가면 안 돼요? 그거는 제 맘대로 하는 건 아니고, 네. 당사자들의 동의가 있거나, 뭐, 의장이 뭐, 강제적으로 이렇게 배치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런 일은 안 생길 것 같은데요. 김주표 의장이 좀 그렇게 바꿔보면 좋겠구만. 그런 거라도 해야지, 김주표 의장이 말이야. 그거는 제 몫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검찰개혁 문제 때문에 그때 하셨던 거죠? 법사위요? 아니, 예, 그 탈당하셨던 게. 그렇죠. 그, 뭐, 내용은 뭐, 제가 아직 오늘 아침에 어느 방송과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네. 탈당에 대해서 제가 공식적으로 아직 매체되고, 뭐, 복당해야죠 이런 정도 말씀드린 거 말고는 언제 기회가 나면 차분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뭐 공식적으로 밝힌 적은 없습니다만은 네, 오늘 얘기해 탈당을 놓고 자꾸 위장 탈당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조금 그런 말이 나오는 배경을 좀 봐야 됩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원래 지금 저는 이제 정치 검찰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정치 검찰 검사들이 검찰 정치를 한 거죠. 지금 국민의힘은 제가 생각할 때는 대통령이 어디 외교무대에서 했다는 표현으로 하자면 굉장히 쪽팔려요, 사실은. 오죽 정치인이 없었으면 정치검찰, 그러니까 검찰정치를, 검찰정치로 지금 넘어갔거든요. 정치검찰들이 정치를 좌우하던 그런 걸 이제 공식적으로 대통령까지, 대통령 후보로까지 얼마나 사람이 없었으면 세상에 엊그제까지 검사했는데 국민의힘이, 정치 경력이 국민의힘이야. 전혀 없는 국민의힘이 국민의힘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쪽팔린 일이에요. 얼마나 사람이 없었으면 데려왔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제가 이제 그 민주당에서 검찰개혁 특위에 위원을 했는데 위원으로 활동을 했는데 그때 이제 검찰을 좀 들여다보니까 검찰 수사권을 그대로 두고는 정치가 검찰의 손에서 특히 수사권을 이용한 검찰의 손에서 지금도 심하게 하고 있잖아요. 벗어날 수 없는 체제예요. 정치가 정상화하려면 검찰이 정상화가 먼저였고 그래서 사실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그걸 위해서 애를 써왔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검찰,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고 하는 불완전한 조치로 해서 끝났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안 되고 후속 조치로 검찰에서 수사권을 가능한 축소하고 그리고 별도의 수사기관을 만들어서 담당하게 하고 검찰은 공소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하자. 네. 그런 이제 그 내부적인 합의가 좀 있었죠. 네, 네, 네. 그런데 순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고 과정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고 이제 이런 얘기 논의가 쭉 있었는데 그거를 선거가 대선이 다가오니까 그거를 네.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로 중단됐죠. 네. 그런데 대선이 검찰 출신이 대통령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뻔히 눈에 들어오잖아요. 아 이제부터 진짜 검찰이 정치의 중심으로 들어왔구나. 정치 검찰의 시대가 열렸다. 네. 검찰 정치 시대가 열린 거죠. 검찰의 정치를 중심으로 들어왔구나. 그래서 이거를 그나마 좀 제어하려면 검찰에서 수사권을 떼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 축소라도 좀 하자. 축소라도 하자. 그런데 그거를 국민님이 거칠게 반대를 하니까 그러면 정치적인 합의가 가능한 선이 뭐냐 해서 제가 이제 탈당을 하는 걸 보고 합의가 됐죠. 그러니까 배경은 검찰 정치의 시대를 막아보자라고 하는 그전부터 검찰이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듯한 그런 상황으로부터 제대로 정치가 정상화하려면 검찰 정상화가 먼저다. 그래서 검찰이 이 제자리를 잡도록 하고 그래서 공소기관으로서 역할만 하고 수사는 국가수사기관을 별도로 하자. 이렇게 이제 가야 되는데 그거를 불가능하게 됐어요. 이제 예를 들면 그렇게 하려면 법을 바꿔서 그 합의를 해서 법을 바꿔야 되는데 법을 바꾸려고 보니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시기에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라고 해서 맞아. 나온 게 저도 이제 기억이 난다. 예, 가려고 했는데 그걸 반대하니까 제가 그럼 좋다. 우리가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 라고 해서 제가 탈당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제 탈당에 대해서 검찰 정상화를 위한 단호한 정치 기획이었다. 그렇게 정리를 해야 맞습니다. 탈당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뭔가 이미지가. 예. 아. 그런데 검찰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저항을 계속한 거예요. 그 첫 번째 프레임이 뭐냐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구 가서 한 발언이 저는 검찰이 이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고 검찰 정상화 하려고 하는 당시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 이 대응하는 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검수 완박은 부패 완판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프레임의 시작이에요. 그게 검찰총장 입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시 현직 검찰총장이. 아, 대구 그거 내려갔을 때. 네. 자, 검수 완박은 부패 완판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검찰에서 검수 완박이란 말 저희들이 쓴 적도 없는데 자신들이 만들어요. 어떻게 아, 만드냐. 거예요, 이게? 네티즌들이 이제 검수 완박 완전히 떼내. 이건 국민적인 요구였거든요. 시민적인 요구거든요. 주권자들 요구예요. 보니까 검찰이 정치를 좌지우지하니 그걸로 수사권을 가지고 그렇게 하니 그걸 떼내라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그거를 반격하는 프레임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면 검수 완박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아닙니까? 완전히 박탈하면 부패 완판이라고 겁을 검찰, 주는 겁니다. 검찰이 지내지 수사를 못하니까. 예, 네, 그러면 부패, 부정부패. 지금도 그 프레임이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한동훈 당시 그 검사죠. 당시 검사가 이어받습니다. 뭐라고 이어받냐면 검수 완박은 국민 피해라고 이어받아요. 그래서 못하고 정치인들 그래서 우리는 못한다. 검찰 정상화, 검찰 개혁을 얘기하고 있고 검찰 수사권 축소를 얘기하고 있는데 마치 검찰의 수사권이 빠지면 외국처럼 되면 그러면 나라가 결단 날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부패 공화국이 돼. 네, 겁을 준 거예요 사실은 주권자들한테. 그런데 미국에 그러면 지금 제도로 독일의 제도로 그쪽이 우리보다 무슨 부패가 심합니까? 아니 국가수사기관에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검찰에 있는 수사 인력을 국가수사기관으로 가져가서 하면 돼요. 그리고 검찰은 원래 아니 검찰의 영어 그 표현이 수사관이 아니잖아요. 프로젝터라고 하는 건 공소하는 거예요. 공소. 수사가 아니라고요. 본래 기능이. 그리고 검사란 말만 해도 그래요. 이 말이 우리 말인가요? 검사가.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말이죠. 그렇죠. 사실 이거 생각해 보면 저는 사실 그 당시에 개혁 그 검찰개혁 논의할 때 검사라는 명칭, 판사라는 호칭 자체를 다시 검토해 봐야 될 때가 됐다. 아니 공소관, 그렇지. 재판관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사자를 붙여갖고 말이야. 그게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당시에 그러면 지금 당장 못하면 단계적으로 하자. 1차적으로 검찰 수사권을 축소를 하고 네. 6개월 뒤에 특위를 구성해서 검찰개혁 특위를 구성해서 가자 이렇게 합의를 했어요. 저는 이 합의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국민의힘으로 봐서도 정치를 정상화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봤고 네, 네. 그러니까 제가 4월 20일에 탈당을 했는데 네. 단독 처리를 하겠다는 의지 표현이죠. 그러니까 저쪽에서 이제 국힘에서 합의를 아, 했어요. 거구나. 그리고 그 의장이 중재를 했어요. 아. 우리 그 의회사에서 이런 합의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당시 박병석 의장이 뭐 해외 출장을 취소하고 아, 맞아요, 양쪽 맞아요. 원내대표들을 불러서 합의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하루 만에 파기를 해요. 왜 파기하겠습니까? 검수 완박 프레임이 계속 작동을 해야 자기들한테 유리한데 이걸 덜컥 권성동 당시 원대가 받아버렸어요. 해줬지, 해줬지. 그 부진장 야단 권성동 원내대표도 당해본 사람이거든요. 검찰 수사. 아, 강원내 사건을 당해봤잖아요. 그리고 해준 거구나. 그래서 그런 정도로 해서 검찰을 우리하고 합의를 하고 아. 지금 그 당시가 이제 인사청문회하고 조금 복잡할 때니까 막 정부가 출범할 때니까 합의를 해서 가져가는 게 정치가 제대로 간다라고 판단을 했겠죠. 아. 그래서 저는 이거 검찰 출신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제법 잘하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작전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나 다를까 하루 만에 파기를 합니다. 문장이 아담. 저는 여기서부터 한국 정치가 지금 오늘날 이 상황이 이때부터 저는 조형이 됐다고 봐요. 네, 네, 네.
민주당의 실수는 뭐냐면 그때 그거를 못 막은 겁니다. 합의를 했잖아요. 그것도 의장이 중재해서 양당에서 의총을 거쳐서 승인까지 추인까지 다 나서 맞아요, 맞아요. 공식적으로 발표까지 했어. 누구한테 맞아요, 주권자 국민한테 발표를 맞아요. 했어요. 예, 예. 그러면 이거는 이거를 파기한다는 건 정치를 포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당시 합의 파기는 정치 포기인데 이 정치 포기를 민주당이 그냥 받아준 거죠. 그때 원내 저는 당시에 윤호중 씨였나요? 그때 아니죠. 그때는 윤호중 비대위원장 체제고. 박홍근 원내대표가 막 출범해서 얼마 되지 않을 텐데. 그럴걸요, 아마? 예. 네. 아니, 그러면은. 그, 이제 저는 당시에. 네, 네. 하. 아니, 도대체 내가 탈당은 왜 했으며. 그렇지. 단독 처리를 하겠다는 의지는 무엇이며. 그렇지. 세상에 정치 과정에서 합의를 해서 양당이 다 추인한 것을 저쪽 용산에선지 한동훈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쪽에서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 거야? 검찰 정치를 계속해야 되고 검수 한박 프레임을 계속 가져가야 되는데 너 권선동이 뭐 한 거야 도대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금방 바꿨어요. 하루 만에. 그것도 뻔뻔하게 파기한다고 선언하면서 파기를 했어요. 그러면 저 같으면 국회를 멈춥니다. 왜냐하면 정치를 포기했으니까 그렇지. 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회를 계속 운영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이때부터 정치가 굉장히 파괴적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양당의 이 극한 대립은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그 책임은 완전히 집권 세력한테 있어요. 국민의힘이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민주당은 일종의 착한 아이 컴플렉스 같은 게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무슨 중도가 어떻고 민심이 어떻고 하면서 엉뚱한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민주당은 뒷걸음질 치고 있는 거예요. 뭐 내부 사정이 있겠죠. 제가 당 밖에 있어서 지금 그 안에까지 네, 모르겠지만 네, 네. 또 무슨 의총도 뭐 안 들어가니까 뭐 네, 모르겠지만 네. 사정이 있고 나름의 전략이 있겠죠. 그런데 제가 밖에서 보기에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봐보시죠. 그러고 나서 저쪽에 또 줍니다. 법사위 위원장을. 그때 당원들이 법사위 위원장 넘기면 안 된다고 난리였거든요. 난리였어요. 행안위 위원장도 줍니다. 그리고 법사위에 지금 안건조정이나 구성이 구조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법사위에서 뭘 개혁 입법을 하려고 해서 점차 어렵게 돼 있어요. 안 되는 것이. 거기다가 대통령이 거부권까지 행사하면 더더욱 우리가 민생 개혁 입법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려운 체제가 돼 있어요. 저는 민주당은 왜 그런 불리한 체제를 그냥 감당했을까? 180석이라 되는데. 저는 지금도 그게 의문이고 대개 지금 특히 광주 같은 곳에서 그 지지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도대체 민주당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저도 근데 민주당으로 인식을 해요, 거의. 아, 그렇지. 너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굉장히 안 좋아요. 그 문제는 윤호중과 박홍구 원내대표 두 사람이 답해야겠네요. 왜 그렇게 했는지. 아니, 그거는 이제 내부 사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제가 얘기지만, 모르니까. 예, 하여튼 간에. 어.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봐보세요. 그렇게 이제 지난번에, 오래전에 이 앞전 원내대표가 했던 것을 우린 지켜주잖아요. 예. 약속을. 맞아요. 저쪽은 눈앞에서 조금 전에 했던 양당 간 협의에서 의장까지 해서 도장 찍었던 요거를 서명했던 거를 하루 만에 파기하는데 여기는 합의가 아니야, 그쪽은. 여기는 1년 전에 했던 합의를 뭐 1년 전인지 10개월 전인지 7개월 전인지 했던 합의를 지금 와서 지켜줘요. 정부 초기니까? 너무 젠틀하고만 쿨해. 그래서 그 후로 계속 밀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덕수 총리 인준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계속 그래서 지금은 절대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이 힘을 지금 쓰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어쩌다 한번 힘쓰려고 하면 또 내부에서 뭐 여론이 어떻고 중도층이 어떻고 하면서 눈치를 보고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이 열정적인 지지자들, 민주당 열성 지지자들은 계속 민주당이 이제 못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최근으로 보자면 촛불로 나오는 겁니다, 지금. 맞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건 민주당이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민심이 계속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어제 저녁에 어느 민주당 의원님 한 분이 분석을 하던데 지금 지형이 35%는
그렇게 갔다는 거고 조금 있으면 이대로 가면 민주당이 지지율이 지금은 좀 올라가는 것 같지만 떨어질 거라고 전망을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지를 지금 냉정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민주당이 길을 잃고 헤맬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근데 그 탈당 얘기를 너무 길게 했네. 아닙니다. 정치 그래서 지금 이제 탈당은 저는 이제 강력한 제 어떤 정치 계획 그거는 물론 과정에서 논의를 했죠. 당과 그러셨겠죠. 의논했죠. 네. 저 혼자 한 게 아니고 여러 의원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이 국면을 돌파하려면 탈당밖에 없다. 단독 처리를 하려면 뭐 이거 가지고 위장 탈당이 어쩌니 하는 건 이건 다 정치적인 공격이고요. 수사고요. 아니 제가 지금 이렇게 탈당해서 소속 정당이 없는 상태인데 뭘 위장했습니까? 뭘 위장했냐고 그랬더니 일부 보수 언론들이 오히려 제가 뻔뻔하게 큰 소리 친다고 그러는데 진짜 뻔뻔한 건 국힘에서 저를 위장 탈당했다고 공격하고 저를 위장 탈당했다고 공격하는 무슨 채널A 조선일보 이런 보수 언론들이죠. 제가 어디 위장 탈당을 했습니까? 그렇죠. 어. 아니 모르겠어요. 뭐 기획 탈당이다 이런 정도나 꼼수를 썼다. 어. 뭐 꼼수 썼다는 비난은 감내할 각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보다 꼼수를 안 쓰고 정상적으로 갈 수 있으면 왜 꼼수를 씁니까? 근데 이거 꼼수라고 할 것도 없어요. 정치 기획인 거죠.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단독 처리를 해야 되겠는데 방법이 이거밖에 없고 국회법의 절차는 지켜야 되고. 지금 헌재에 가서 뭐 국회법 절차를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무슨 위장 탈당을 했는지 제가 보기에는 진짜 자다가 봉창 뚫는 소리예요. 국회법을 어긴 게 없는데 국회법을 어긴 게 있으면 어떻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겠습니까? 그렇죠. 그 우장이 그걸 어긴 줄 알면서 했겠어요? 저는 이 대목에 관해서는 박병석 의원이 정확하게 정리했다고 보는데요. 아, 그래요? 위법하진 않지만 바람직하지도 않다. 바람직하지 않죠. 합의를 해서 갔으면 좋은데 그런데 저는 이 책임은 완전히 국민의힘에 있어요. 왜냐하면 합의를 했잖아요. 근데 그걸 파기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검찰 정치가 그때부터 더 작동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검찰 정치의 작동 이후 현재는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지금은, 검찰 정치. 지금은 검찰이 정치의 중심에, 검찰은 아니지만 검찰 출신들이 정치의 중심에 있고 네.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뭐 법무장관 어디 네. 아이 심지어 금융위원장까지 검사 출신으로 앉혔잖아요. 국정기조실장 뭐 아니 뭐 하여튼 따져보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것을 지금 이제 더 심하게 가져가고 있는 공세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게 지금 검찰의 수사권을 가지고 하는 야당 탄압 기획수사, 네. 조작수사 이런 네. 걸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 희생자 타겟이 지금 이재명 대표, 예. 문재인 대통령 네.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거죠. 네. 지금 저는 진짜 깜짝 놀라는 게 무슨 집권 세력이 집권을 했는데 걸핏하면 전 정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자신 없으면 그만두라니까요. 그냥 손 놓으셔야 돼요. 걸핏하면 전 정권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전 정권이 잘해서 지금 부동산 가격이 안정이 됐네요. 네. 그렇게 부동산 가격 가지고 집권했으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재편을 하자면 다운표 치고 검찰 제국을 이제 완성하려고 하는 거죠. 검찰 제국. 검찰 제국. 네. 지금 이미 그렇게 완성도를 점점 높여가기 위해서 정적들을 제거하고 네. 거슬린 제가 오늘 아침에 되게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네. 어디서인지 모르겠는데 사찰을 하는 것 같아요. 어디를 대상으로요? 민간인? 아니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제가 주말에 어디서 뭐 했는지를 누구에게 묻고 그랬더라고요. 아, 경찰 정. 이거 제가 이제 경찰 정보과가 아니고 조금 뭐 모르겠어요. 어디서 어떻게 그러는지는 충분히 하고 남은 사람들이야. 만약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면 정권 오래 못 갈 겁니다. 주권자들이 예전같이 그냥 통치의 대상이 아니에요, 더 이상. 제가 국민이란 말을 그래서 좀 좋아하지 않습니다. 국민은 그 나라의 구성원들을 이루는 일반적인 언어이기도 하지만 통치라는 개념이 작동하는 언어예요. 근대 국가 개념이죠. 예.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에서 국민이란 말을 씁니까? 그래서 요즘은 대중, 다중이라는 얘기를 많이 써요.
인민이라고 쓰거나 시민이라고 쓰죠. 그렇죠. 인민. People 아니면 시리즌 이렇게 이제 다 쓰는 거죠. 어디서 지금도 뭐, 그러니까 적절한 용어가 없을 거예요. 국민이라는. 그 일본에서 온 말이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그런데 지금 이 주권자 시민들이 그렇게 뭐 당연히 하겠죠. 뭐 계속 했겠죠. 근데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시하는 거 그런 주권자들이 아니에요. 자, 의원님 그러니까 지금 그 피해가 그러니까 야당 정치권 입장에서 봤을 때 이 피해가 어디로 가냐면 정치인 개인한테 특정 정당에 오는 게 아니에요. 글쎄. 결국 그 국가 체계 하에서 민생을 꾸려가는 자기 삶을 영위하는 주권자인 시민들에게 그 국가 구성원들에게 가는 거예요. 정치가 엉망이 되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럼 민주당은 어떻게 해야 된다 보십니까? 지금 아니 저는 제가 민주당이 아니어서 뭐 아니, 민주당 밖에 나가 계시지만 좀. 민주당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는 아니 의원님 적절치 않은 아니 제가 하는 건 뭐 그렇게 적절치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건 아니 민주당 안에도 답답해하신다면서요. 민주당 안에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거기 전략가들도 있을 거고 상황을 통찰력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역량 있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민주당이 이걸 잘하니 저걸 못하는 이재명 당대표는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김영부 원장, 정진상 실장 해갖고 막 옥죄 오는데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조작하고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견뎌내는 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요. 다만 그 견디는 과정을 당이 같이 해줘야 되는데 무슨 뭐 엉뚱하게 이재명 대표가 무슨 요감을 아니 당연히 그거는 수사 결과를 보고 그럴 상황이 되면 하겠죠 그거야. 근데 그런 걸 당내에 무슨 그 분란의 요인이 되는 것처럼 혹은 당 대표에 대한 공격적인 언어인 것처럼 그렇게 표출되면 안 되죠. 지금으로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가가 온 국가의 이 국가 권력을 총동원해 가지고 민주당을 이재명 대표를 지금 조여오고 그 중심에 지금 검찰 수사권이 있는 거죠. 검찰 네. 수사력 수사가 있는 거죠. 피해 나갈 방법이 있습니까? 네. 뭐 장애 투쟁을 한다고 이게 멈추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제일 답답한 분은 아마 이재명 대표 아닐까 민주당 이재명 대표 아닐까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네. 그 토요일 집회에서 하신 말씀부터 좀 들어가 볼까요? 뭐 예, 뭐 좋습니다. 그 저 이태원 참사의 최종 책임자는 윤석열이다 퇴진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신 걸로 제가 기억. 그거는 아까 조금 전에 그 장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예, 예. 아니야 의원님이 얘기하셨으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 네. 이게 참사 행정 참사잖아요. 예, 행정 참사다. 아니 모두가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네. 행정 참사예요. 행정 참사라는 건 뭡니까? 그 현장을 관리해야 될 행정이 그 뉴욕타임스 기사를 보니까 정부의 무능 때문에 생겼다라고 하더라고요. 정부라고 하는 건 이때 지역정부, 그러니까 자치정부나 중앙정부 다 포함해서 하는 거죠. 즉 행정부의 무능 때문에 생겼다라고 그렇게 했어요. incompetence라는 표현을 썼던데요. 무능 때문이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그 행정의 최종 책임자가 누굽니까? 대통령이죠.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 두 가지다. 하나는 진상을 정확하게 밝혀야 돼요. 어제 유족들 얘기에서 다 나오잖아요. 네. 네. 그 가짜 애도예요. 그게 무슨 애도입니까? 제가 5분 자유발언때도 얘기했는데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누구한테 애도하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참. 명패도 없고 영정도 없어요. 네. 그리고 무슨 명단 공개해가지고 뭐라 뭐라 하던데. 네. 명단 이미 다 공개돼 있어요. 장례식장에 다 가보면 누구 장례식인데 여기에 상주가 누구고 가족이 누구고 다 써서 다 걸어놨었어요. 언론사 기자들은 다 알고 있었다 그러더라고. 아니 그걸 만약에 그거를 몰랐다고 하면 그것을 허락을 안 받고 공개했으니까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 이건 오케이.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이런 행정 참사의 경우에 수습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시민들이 누가 어떻게 됐는지를 주변에 모르잖아요. 그래서 늘 그런 사고가 나면 초기에 그걸 밝혀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공개 안 됐다고 무슨 비밀이라도 있는 것처럼 보안이라도 해야 될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 이미 진작 그날 다 공개됐다니까요. 제가 장례식장을
여러 곳을 돌아다녀봤는데 다 써져 있어요. 차 무슨 무슨 누구, 아버지 누구, 어쩌고. 이름도 다 써져 있고 거기는 뭐 이게 영정도 있고. 당연히요. 영정도 있고 다 있어요. 다 있어. 이미 사회적으로 공개된 거예요. 뭘 그걸 공개하고 말고 어디가 있어요. 이미 공개됐어요. 제가 가서 보고 찾아갔다니까요. 근데 그걸 무슨 숨길 것이 뭐가 있고. 그런데 나는 이런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 싶지 않아. 그냥 조용히 감추고 싶어. 그런 분들의 입장을 고려해 주는 거 오케이. 그건 맞는 거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거 책임은 제가 칠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이른바 지휘 책임이 있는 건 최종적으로 대통령이죠. 칠적이라면 대통령 충분히. 그래서 제가 진상규명하고 이 책임자를 처벌하시라. 그리고 선출직 중에는 용산구청장하고 서울시장이 있어요. 이분들도 책임자들이에요, 사실은. 저 정도 사과만 해도 끝날 일이 아니에요, 저 정도면. 저는 책임져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아홉 명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제가 뭐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 한덕수 총리,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 다음에 경찰청장, 윤희근 청장, 김광호 서울청장, 김대기 비서실장, 김은혜 홍보수석, 강승희 심사실장. 이 정도는 파면해야 맞아요. 경질해줘야 돼요, 바로. 그래야 책임지는 모습이 되죠. 그런데 봐보세요. 사과 제대로 안 해요. 어떻게든 애도 못하게 하려고 이상한 짓을 다 했어요. 지금까지 혹시 그런, 아니 합동 추모제도 안 했잖아요. 이런 애도가 어디가 있어요. 누군지도 모르고 위패도 없는 상태에 가서 절을 해요? 대통령이 엿새 동안 도대체 거기 왜 간 거예요, 저는? 거기 아무도 없는데 왜 간 거예요? 그 누가 동영상에서 틀어갖고 냈다는 거 아니에요, 천공이가? 아니, 그건 제가 모르겠는데, 네. 천공이 그랬는지 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책임자 처벌해라. 처리를 해라. 진상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하고, 사죄하고. 이거 안 하면 그 책임이 당연히 대통령한테 있는 거죠. 옛날 대통령들 한번 봐보세요. 맞아요. 제가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에 여의도에 집회했을까? 농민시 하다가 두 분 농민 희생자가 나왔는데 사고가 났죠. 그때 가서 눈물을 흘리면 사죄했잖아요. 안 봤어요, 그런 거? 사고로 참사하면 그러니까 정권이 지금 다른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누구를 위한 정권이냐.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집권하고 나서 이게 말로는 뭐 민생이 어쩌고저쩌고 계속 하는데 실제로 주권자 시민, 즉 권력을 우리에게 잠깐 위임해놓은, 권한을 위임해놓은 이 주권자 시민들 편에서 일을 하느냐, 자기들 편에서 일을 하느냐. 저는 그게 결정적인 차이라고 생각해요. 이 전 정부는 그걸 염두에 두려고 애를 썼어요. 시민을 중심에 두려고, 주권자를 중심에 두려고. 근데 이 정부는 자기들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안위를.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이거는 정치에 대한 자기 정리 자체가 좀 전 다르다고 봐요. 자기 권력을 위해서 존재하느냐? 자, 이러면 이런 경우에 정부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가? 국가는 누구를 위해서? 왜 지금 이번에 제가 5분 전에 봤을 때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국가가 없었다고 그러겠어요. 이족들이 어제도 얘기했죠. 그럼요. 내가 존재하는, 내가 권한을 맡겨놓은, 그래서 구성한 정부가 나를 위해서 존재해줘야. 그렇지. 근데 그것이 꼭 내가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이웃 중심에 있는 누군가의 주권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걸 봐야, 아, 국가가 내 곁에 있구나, 이걸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 참사 때 없었잖아요. 아니, 세상에 참사를 사고라고, 참사를 사고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그냥 사고는요, 정서나 감정이 개입되지 않은 상태예요. 느낌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책임도 없어요. 참사는 슬퍼요. 그런 사고가 나서. 정서나 감정이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공감이 있는 거예요, 참사는. 그래서 사고라고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국민들이 공감하고 분노가 조직되는 게 두려웠죠. 그러니까 머리가 그런 쪽으로만 돌아가는 거예요. 이 분노를 어떻게 분산시킬까? 억압할까? 애도를 억압하는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그게 무슨 국가예요? 그게 무슨 정부예요? 그러라고 뽑아놨어요? 국민들, 주권자들,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라고 뽑아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충실해줘야죠. 도대체 죄송하다고 사과하는 게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한덕수 총리라는 사람이 히덕거리긴 하고 말이야. 진짜 총리라는 사람이 외신 기자 앞에서 아니 그게 길거리라. 진지 외교 무대에서 외교 참사라고 하니까 아휴 무슨 이 XX들을 무슨 대한민국 국회를 향해서 했다 그러고 바이든 난리 난리면이라고 했다 그러고 왜 그렇게 거짓말하고 뻔히 다 보이는 걸 대통령이 그러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될 거 아니야. 아니, 나는 그렇게 얘기한 적 없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송하게 됐다 하면 되잖아요. 도대체 왜 사과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거. 이번 참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죄송하게 됐다. 정부가 제 역할을, 국가가 제 역할을 못했다.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 진실을 규명하겠다. 책임자를 잘 정리하겠다. 앞으로 좀 기회를 달라. 이렇게 해야 기본적인 자세죠. 이걸 숨기고 덮고 감춰서 애도하지 못하게 하고 분노를 가라앉히는 방식으로 미안하지만 그것 때문에 이 정권의 결정적인 부담이 될 겁니다. 이번 처리 잘못해서. 아니 근데 착각을 하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원님 솔직히 진짜 상상을 초월해. 그러니까 새로운 상상력의 엉뚱한 쪽으로. 아니 아주 기본적인 상식적인 거. 이것도 행하지 않는 정권이 돼 있단 말이죠. 이게 솔직히 이제 검찰 제국주의, 뭐 검찰 독재, 뭐 검찰 파시즘도 좋다. 근데 아니 상식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을 해결하지 않고 인정도 안 하고. 저는 사실은 상상을 초월하는 조건이라고 다들 얘기해 주변에서. 세상을 좀 어떻게 좀 좀 좋은 방향으로 좀 해보려 정치에 뛰어들었는데 네. 노무현 대통령의 그 죽음이 이제 계기가 됐는데요. 네. 정치 특히 여의도 정치 현장에 와서 제가 지자체장으로서 정치를 할 때는 아, 예. 그때는 그 조그만 거지만 그 현장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걸 시민들이 바라는 거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서 그냥 이렇게 해가는 재미가 있었어요. 근데 네. 여의도는 네. 이렇게 좀 합의하고 이견이 생기면 의사결정 방식을 정해놓고 그렇게 가고 그래서 뭔가 아 국민들이 보기에 저 사람들이 뭔가 제대로 좀 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하는구나 이런 걸 만들어내는 기재가 너무 허약해요. 그냥 자기 쪽에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가지고 기준으로 삼아버려요. 근데 이게 보니까 아주 오랫동안 이어져 온 문화인 것 같아요. 이런 상태에서 야 도대체 정치의 현혹감은 어디서 나올까? 그러니까 정치 혐오감이 계속 생기는 거고 집권 세력은 그런 게 싫지 않죠. 뭐 다른 한편에서는 그걸 또 지지해 준 사람들이 있으니까 정당과 대의제민주주의에 대한 혐오감이죠. 네, 그래서 말씀드리면. 저는 실제로 요즘 이 돌아가는 걸 보면서 깊은 좌절감이 있어요. 좌절감이 있고 이거를 이겨낼만 하지 못하면 정치를 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겠구나. 그리고 이걸 이겨낼 만한 많은 정치인들과 같이 의논하지 않으면 아니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그 짐을 덜고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정치가 존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자꾸 문제를 악화시키고 꼬이고 그래서 결국 그 피해가 주권자인 국민들한테 시민들한테 가고 그러니까 이런 정치를 어떻게 하면 끝낼 수 있을까? 어제 저녁에 제가 그 민주주의 4.0 그 연구원 개원 기념식에 네. 참석을 했었는데요. 네. 비공개로 진행되긴 했는데 그랬는데 그때 새로 이사장 맡은 전해철 의원이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하더라고. 좀 합의와 협의와 협치를 통해서 정치가 좀 제 길을 갈 수 있는 그 길에 우리가 좀 모색을 해보자. 네. 그러니까 삼선 의원하고 그런 정도의 뭐 청와대도 해봤고 장관도 해봤고 이런 분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정치가 풀리지 않는 것에서 오는 답답함 이런 게 있는 거죠. 저 같은 초선은 특히 그런 느낌이 강하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토요일 날 일곱 분의 국회의원이 집정 민주주의 현장에 나왔다라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의제 민주주의라든가 정당 정치가 조금 한계를 보이니까 집중 민주성이 강화되면 서로가 교류하고 상호작용을 해야 성취할 맛이 나는 거죠. 거기서 안 풀리잖아요, 도대체. 특히 국힘은 제가 봤을 때는 협상 대상이 아니야, 아예.
이제는 그거 비난하는 뭐 김행, 비대위원이, 권성동, 정진석, 박정아, 김기현, 성일종, 주호영 이런 분들 저쪽 집권 여당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뭐 주역들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서 네.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니 그런 사람들하고 무슨 국정조사를 6개월 된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고 가는 것은 국가 전복기도. 누가 탄핵이라고 했어요? 퇴진하라고 했고 물러나라고 했지 시민들이. 예. 아니 그게 정치인들이 그래요? 시민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집회에 참석했으니까 국가전복기도에 동조한 것이다? 이게 무슨 정치 언어입니까 이게? 깡패 언어지. 아니, 그 사람들은 타협 대상이 아니라니까. 협상 대상이 아니. 제가 봤을 때, 솔직히 봤을 때 그 말뿐만이 아니에요. 무슨 뭐 동종교배 뭐. 권성동 의원. 아. 민주당과 좌파 시민단체가 재난의 정쟁화를 시도했다. 재난의 정쟁화는 정확하게 국민의힘이 한 거예요. 검찰이 한 거고. 국민의힘이 한 거예요. 이건 뭐 검찰에다 뭐 핑계댈 일은 아니네요. 검찰 정치가 한 거예요. 검찰 정권. 봐보세요. 1차 가해, 2차 가해 어쩌고저쩌고 뭐 공개하면 2차 가해. 1차 가해를 누가 했습니까? 행정참사니까. 그러니까 제가 관제라고 표현하는데 관제. 행정참사라는 말은 1차 가해자가 국가란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 축제에 갔다가 놀러 갔다가 거기서 죽은 게 네. 행정 참사인데 네. 그 책임이 어디 있어? 국가에 있죠, 당연히. 그러면 1차 가해자 국가예요. 그런데 이걸 진상을 감추려고 하고 애도를 못 하게 하고 분노를 분산시키고 그걸 통해서 유족들한테 2차 가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 유족들이 그렇게 반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진정한 사과도 없었고 우리를 이름도 없는 무명의 누구로 취급하고 이게 2차 가해죠. 그걸 애도하고 추모하고 그래서 책임을 추궁하고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게 어떻게 2차 가해입니까? 아주 정말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국민의힘이 스톡홀름 증후군에 빠졌어요. 네. 사실 검찰의 정치를 맡긴 이런 상황에서 보면 국민의힘은 사실 검찰 정치의 피해자예요. 근데 검찰 정치가 동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톡홀름 증후군이라는 그런 거 아니에요. 범죄자가 인질을 잡고 계속 자기를 하면 인질도 그냥 범죄자에게 동조하게 되는. 제가 보기엔 딱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검찰 정치에 동조하고 있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하수인이 돼가고 있죠. 완전히 이제. 뭐 제가 그렇게까지 거친 표현 안 쓰고 싶습니다만은 이게 민주당 의원들한테 스톡홀름 증후군에 빠졌다고 얘기하는 거는 자신들이야말로 정말로 피해자들이거든요. 가해자들의 거기에 동조하는 스톡홀름 증후군에 정확하게 빠졌어요. 검찰 정치 스톡홀름 증후군 정확하게 거기 빠져 있는. 김기현 의원도 그랬대요. 인간 실격 7인 후 손에 들린 촛불 아마 거기 올라간. 일곱 명을 가리키는 것 같은데 미안하지만 애도도 안 하고 진짜 인간 실격은 김기현 의원 같은 사람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왜 추모하고 애도하려는 걸 막는 게 인간 실격이지 추모하고 애도하려는 게 그게 인간 실격입니까? 인간적인 대한민국에서 사람이 죽었는데 그것도 청춘의 그런 불꽃들이 사그라졌는데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심장이 다 막 시커멓게 타들어가는데 그걸 추모하고 애도하고 함께하고 공감하려고 하는 게 어떻게 인간 실격입니까? 그거를 못하게 하는 게 진짜 인간 실격이죠. 그래서 무슨 뭐 체제 전복 세력이 다시 뭐 이태원 앞세워서 악의적 선동질을 하는 제가 2차 가해에다가 인간 실격에다가 악의적 선동을 하고 있는 건 지금 국민의힘과 정부예요. 저는 이런 정치를 언제까지 해가지고 지난번에는 뭐 용케 어떻게 해가지고 집권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정치하면요 제가 보기엔 그 정치 집단 오래가지 못합니다. 틀림없이 제가 볼 때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른바 건강한 보수 세력이 자리를 잡을 겁니다. 저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시 집권 국민의힘 미안하지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제발 이 말도 안 되는 뭐 성일종 정책위원장도 막 반헌법적 뭐가 반헌법적입니까? 반헌법적 선동이란 말을 막 그렇게 함부로 씁니까? 진짜 반헌법적인 건 국민의힘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국민 주권, 주권 재민을 인정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주호영 원내대표도 그랬더라고요. 취임한 지 6개월밖에 안 되는 대통령 퇴진 운동한다고 그러는데. 아니 좀 거기 가서 좀 한번 오히려 제가 그래서 페북에다 썼었어요. 예. 한번 보세요 현장에. 제가 옆자리 비워놓을 테니까 오세요. 안 오시던데 거기 가면요 대학생들이 무대에 올라와서 윤석열 퇴진가라고 하는 걸 부르더라고요. 신나게 불러요. 상황은 엄중한데 그리고 진지한데 신나게 부릅니다. 율동하면서. 거기 내용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섯 달이 5년 같아. 더 이상은 못 봐주겠다. 윤석열 넌 퇴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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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이 이런 거거든요. 6개월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영국 총리는 왜 44일 만에 물러난답니까? 책임 있는 정치를 하느냐 안 하느냐. 유능하게 정부를 끌어가느냐 못 끌어가느냐가 기준이지. 6개월인지 한 달인지가 왜 중요합니까? 아니 그리고 그런 얘기가 나오면 죄송합니다. 더 분발하겠습니다. 시민들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저는 그 속내에 그 왜 장두놈이라고 하잖아요. 꿩이 이렇게 도망가가지고 예, 예. 머리만 딱 쳐박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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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도 그분들이 쓰는 그런 거친 표현을 굳이 쓰면 진짜 거의 닭대가리 정치예요. 실제로 벌어진 상황은 모르고 그냥 머리만 꽁대가리 정치라고 해야 될까? 문자 쓰면 장두놈이 정치고 갖다 집어넣어놓고 밖은 안 봐요. 무슨 얘기가 있는지 어디서 오는지 꼬리만 꼬리가 다 보이는데 몸통이 다 보이는데 머리만 쳐박고 있으면 안 보면 세상이 안 보입니까? 안타깝습니다. 자 그럼 의원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치권은 앞으로? 아니, 지금 진단을 지켜주셨는데 제가 뭐 그런 답을 여기서 막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 주제 넘고요. 생각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주제 넘고요. 예.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국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 자리로 가야죠. 제 자리로. 제 자리가 어떤 겁니까? 제 자리는 이를테면 검찰 정상화 법안 처리를 위해서 합의했던 그 합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때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 그때 그게 옳은 합의를 했는데 그걸 누군가 그렇게 끌고 왔는지 모르면 그걸 파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합의할 수 있는 조건을 빨리 찾아야죠, 서로. 그런데 이게 계속 부딪히기만 하니까 아, 국민들이 보면요. 여당 지지자들은 그러니까 국힘당 지지 쪽에서는 국힘당 지지 쪽으로 민주당에 대한 적대감이 생깁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국힘당 지지자들에 대한 적대감이 생깁니다. 이게 갈등의 정치예요. 이게 국민의 군을 분열시키는 거예요. 정부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통합하겠다 그랬고 그리고 자유 자유 계속 얘기하잖아요. 아니 자유 얘기하려면 기본적으로 책임이 뒤따라야 되고 그렇죠. 자유는 모두의 자유여야지 특정 집단의 자유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요 촛불 집회하는데 반대 집회하는 이른바 보수단체 집회 있잖아요. 정광훈 목사 뭐 김상진 뭐였고 더 크게 틀어놓고 해요. 제가 보기엔 거기야말로 진짜 체제 전복 세력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그런 논리로 따지면 정치가 지금 저는 근데 이게 뭐 될 것 같지 않아서 네. 이런 말 하는 게 의미가 없다 싶어서 말씀드리고 네. 싶지 않은데 네. 기본적으로는 제자리 찾아가야죠. 지금으로 보면 최소한의 제자리는 당시에 합의했던 그러니까 그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그리고 양쪽 정당의 원내대표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새로 등장해서 책임자가 등장해서 원내대표들이 합의를 하고 국회에서 합의를 한 거란 말입니다. 의장까지 나서서. 그리고 양 의원들이 다 합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 시민의 국민의 대의기관이 합의를 한 거 아닙니까? 그 합의할 수 있는 길로 자리로 위치로 돌아가야죠. 자, 근데 그리고 이것은 네. 거의 100% 99% 네. 국민의힘이 자세를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자. 지금 국정조사를 놓고만 해도 그래요. 그 합의를 했던 그 위치로 돌아가면 국정조사를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헌법 61조 국정조사 하게 돼 있잖아요. 국정감사하고 조사에 관한 법률을 하게 돼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무슨 그거를 예산 처리하고 나서 하자고요? 말도 안 되는 그 박홍원 원내대표가 합의해 주면 안 돼, 절대로. 어? 그러면 진짜 민주당 박홍원 원내대표 길을 잃을 겁니다. 이름 걸고 해야죠. 국정조사에 먼저 합의하고 법안
관련한 규정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됩니다. 국정수사 빨리 합의하면 돼요. 그 제기된 게 언젠데 아직까지. 그러니까 야삼당이 통과시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거의 모든 이제 또 그렇게 몰고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치 말이야. 그런데 민주당이 거기에 또 말려들 것 같아. 자, 어쨌든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다른 뭐 여러 가지 무슨 정치 구도나 정당 구도나 뭐 선거 제도나 국회 운영, 저는 국회 운영 방식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런 거 다 뭐 일일이 말씀드릴 필요 없고 그때 했던 그 합의의 위치로 알겠습니다. 예. 제자리로 돌아가라. 그때 모처럼 국회 갔었잖아요. 맞아요. 모처럼. 맞아요, 맞아요. 모처럼 정치가 살아있는 것 같았잖아요. 맞아요. 그쪽으로 돌아가야죠.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국민, 국민의당 의원님 쓰지 말자 그랬으니까. 아니, 뭐 쓰시죠. 일반적으로 쓰는 거. 대중이라든가 인민, 피플 좋습니다. 네. 시민. 그 윤석열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6개월 만에 퇴진하게 되면 헌정 중단이 되는 거 아니냐. 응? 아니, 그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네? 아이고, 모르죠. 무슨 일이 터질지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이태원 참사라는 것이 뭐 얘기됐던 사건이 아니었잖아요. 그것이. 그래도 그런 일은 안 생길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니 뭐 권력 내외 어떤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럼 윤석열 그런 일이 생기는 건 정말 국가적인 불행이죠. 의원님은 집회에 가셔서 퇴진을 주장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그럼 6개월밖에 안 된 정권이 무너지면은 퇴진 그냥, 주장에 동조했다? 예. 네. 아니 퇴진하려고 그러셨어요. 아 그거는 책임져라는 걸 세게 강조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저희가 전제를 그렇게 했잖아요. 아니 헌정 중단이 될 때는 안 된다.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아니 지금 당장 그 이런 말씀 되게 조심스러워 하는데 네네네. 당장 아무런 절차 없이 그냥 갑자기 그냥 딱 물러난 일은 벌어지지도 않을 거고 그거야 뭐 예 그런데 책임 있게 하겠다 이걸 강조한 거고요 책임을 못 지면 물러나라고 한 거죠 책임을 못 지겠으면 그러니까 책임지라는 말이 강조돼 있는 거죠 자 사죄하고 진상규명하고 책임져라 이게 지금 저희들의 요구예요 시민들이 퇴진하라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걸 하지 않기 때문에 퇴진하라고 본 거고요. 그렇죠. 퇴진하라고 네. 주장한 걸로 본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퇴진하면 헌정 중단된다. 퇴진하면 왜 헌정이 중단되죠? 어떻게 헌정이 중단됩니까? 보궐선거 할 거 아니에요, 뭐 다. 아, 그게 헌정 중단입니까? 국회도 있고 지방 헌법에 다 있고. 대통령이 그만두면 그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다 돼 있잖아요. 다 있죠. 예. 그냥 헌법 질서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오히려 선동을 하는 거죠. 퇴진 주장이 무슨 반헌법적인 것처럼. 대선 불복이다. 뭐. 대선 불복이란 말은. 아니 대선 불복이 지금 왜 나옵니까 그게. 그러니까 굉장히 국민의힘이 그 선동적인 정치 언어를 사용해서 그런 프레임을 막 구사해요. 이거 아파트도 선동이었잖아. 이제. 대선 때. 그런 걸로 해서 지지자들을 끌어모았던 거고. 맞아요. 사실은 거기는 이제 민주당 내지는 여당의 당시 여당의 어떤 정책 실패, 특히 부동산 정책 실패 같은 게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선동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선동 정치, 검수완박도 중요한 축 중에 하나예요. 맞아요. 검찰 정치, 검찰 입장에서 보면 검찰이 없으면 나라가 부패할 것 같지 말이야. 진짜. 그 말입니까? 큰일 나. 한동훈 장관 검찰이 없으면 검찰이 대신할 수사기관을 국가 수사기관으로 만들자고 민주당 개혁 법안에 있었거든요. 개혁안에. 민주당 개혁안에. 근데 그걸 계속 선동을 해. 실제로 이제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게 등장하는데 정말 언론이 저는 저렇게 MBC를 공격하는 이유가 있다고 봐요. 본보기를 주는 거죠. 본보기 샘플이죠. 그리고 YTN 민영화, MBC 민영화 이건 정말 반민주적인 폭거예요. 원래부터 그렇게 탄생해 있는 방송이 얼마나 많은데 그나마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공영방송의 위치를 지켜가고 그런 그러려면 처음에 왜 만들었어요 정부가? 정부 지분을 왜 갖고 있었어요? 공공기관 왜 지분을 갖고 있습니까? 그거를 민영화하겠다? 봐보세요. 이명박 정부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그때도 하려고 그랬죠. 제일 먼저 언론을 장악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저항이 심했어요. 네.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뭐 했습니까? 종편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언론 환경을 계속 만들어왔어요. 국민의힘은 그런 보수 기득권 언론과 짜붕하지 않으면 집권할 수도 없고 유지할 수 없으니까
언론 장악하려는 음모를 지금 계속 꾸미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건 정말 최악이라고 생각해요, 대한민국 정치. 그건 뭐 어떻게 해서 막아야 됩니다. 민주당이 그 정도를 못 막으면 그건 정말 존재 이유가 민주당도 그건 저는 반드시 막아야 된다고. 생각보다 이게 생각해 보세요. 정치 그 일정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지금 그러겠는가? 집권 초기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힘도 있고 다음번 총선에서 만약에 또 민주당이 야당이 과반 의석 이상을 잡는다? 지금으로 보면 국민의힘이 일당 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잖아요. 지금 상황으로는. 지금으로 보면. 그렇게 또 민주당원들이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 내일 투표하면. 그런데 저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구도를 뒤흔들어서 일당이 되고 싶은 거예요. 국힘이. 그런 사전 작업들을 해나가는 과정인 거죠. 잘 보셨죠. 이걸 다 아실 거예요. 민주당 의원들이. 모르는 것 같아. 알 겁니다. 왜 모르겠어요. 그까이 언제 자기한테 들어올 거라는 걸 지금 딱 보여주고 있는데. 이재명 당대표 딱. 그렇게 하려고 하겠죠. 다 들어올 거야. 개별적으로. 뭐 여러 지금도 뭐 명단이 뭐 정치인들 명단이 뭐 20명이 키비져서 있다는 뭐 얘기가 있다는 얘기도 있고 돌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감시했을 거예요. 그동안. 저는 뭐 그랬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언론마저 무너지면 제가 뭐 무너진다는 표현을 하면 언론인들이 좋아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다만 언론마저 보수화하면 저는 대한민국의 정치가 제자리를 찾는데 매우 오랜 시간이 물론 저는 그걸 주권자들이 시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 의식은 그런 이미 다 알아요. 그러니까 검수완박이란 말이 나왔죠. 이미 다 합니다. 언론 장악하려고 한다는 거 이미 다 알아요. 그리고 괜찮을 것 같지만 제가 아까 촛불 그 집회 현장에 어쩌냐고 했는데 이러다가 폭발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랬어요. 예. 인계점이 좀 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아직 인계점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계속 가면 그러니까 수습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네.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사과하고 그 요구에 맞게 적응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배하는 방식이 있어요. 억압해서 깨서 지배하는 방식. 근데 자꾸 국민의힘과 정부가 후자로 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것도 대한민국, 이 역동적인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한민국 시민들이, 주권자들이 그걸 아니 보세요. 그동안 숱한 이를테면 시민혁명의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민혁명 과정에서 우리는 프랑스 혁명처럼 단호하게 처리를 못했어요. 8.15 이후에도 그랬고 4.19 때도 군사 쿠데타한테 밀렸고 5.18 때도 그랬고 60대도 그랬고 촛불혁명 때도 그랬고 이를테면 사후 처리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사실은. 이번에 확실히 해야 돼요. 그래서 진짜 시민혁명이라고 할 만한 게 우리한테 없었던 것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정치판이 돌아가는 그 이유가 배경이 됐을 텐데요. 하여튼 그래서 이건 진짜 해야 됩니다. 아니 뭐 그거는 이제 하게 되면 그 언론 장악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치 선동을 보편적인 가치나 흐름인 것처럼 만들려고 하는 이 시도야말로 반드시 막아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못하신 말씀 있으면 더 듣고. 아닙니다. 저 한 시간 이야기를 길게 하면 예,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더 하십시오. 예. 아니 없습니다. 하신 말씀 있으시면. 예, 뭐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제가 아니, 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당원이 아니시니까. 예, 민주당 속사정은 저한테 물어보셔봐야 우선 제가 잘 모릅니다. 시청자들이 그게 제일 궁금할 거야. 아, 민주당 속사정. 이재명 당대표는 왜 안 싸워? 뭐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재명 당대표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견디는 수 말고 싸울 만한 수단을 잘 갖지 못해요. 예를 들면 지금 밖으로 나가자 이러면 틀림없이 내부에 장애투쟁하자 이러면 내부에서 그럴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장애투쟁할 때입니까? 역풍 맞습니다. 제가 지금도요 기억이 생생한데요. 예.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론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네. 제가 보기엔 분명히 탄핵감이었거든요. 당시 말씀하시는 거죠? 네, 당시에. 그때 백운종 이 대표도 탄핵을 주장하셨었죠. 뭐 김두관 의원도 굉장히 세게 하고 저는 이제 뭐 그 오마이뉴스에 기고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기고문 제목이 윤석열 탄핵 여풍은 오지 않는다였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윤석열 탄핵하면 선거 앞두고 우리가 역풍 불어서 죽는다. 그랬거든요. 맨 그런 식이었어요, 여태까지.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니 지금 생각하는 거 의미가 없죠. 그만하죠. 아, 이게 하세요. 아, 참. 여기 자유로운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 탄핵은 정말 제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아쉬움이 큽니다. 아주 탄핵을 하면 탄핵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잖아요. 맞아요. 예. 최소한 6개월 이상 걸려요. 중지되는 거지. 그럼 정지되잖아요. 그럼 퇴임을 할 수도 없고요. 그냥 묶여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그리고 법원에서 판단을 해줬잖아요. 나중에 나왔죠. 징계 사유가 온당하다라고 판단을 해줬잖아요. 징계 사유가 있었잖아요. 아이고 그냥 봐도 보이는데 다. 그 당시에 이낙연 대표 때 아닌가요? 뭐 모르겠어요. 아, 기억도 네,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하신 말씀 있으면 더 하실 것입니다. 아닙니다. 지금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국민의힘이 제발 정치의 자리로 돌아와줬으면 좋겠어요. 스톡홀름, 어? 아니 스톡홀름이라 내가 아까 뭐. 어? 그 검찰 정치 스톡홀름 증후군에 빠지지 말고 제발 원래 정치의 자리로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 바람, 그래야 바람이지. 예, 그래야 내부에서 그런 시민들은 당연히 이런 그 특정 정당의 정치 기획을 다 아시더라고요 요즘 보면 다 알죠. 예, 다 아시니까 다 정치 평론가예요. 이거를 통하지 않도록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이재명 대표를 지켜주십시오, 민주당을 뭐 어찌십시오 이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봐야. 그렇게 말한다고 그렇게 돌아가지도 않고요. 다 주권자들이 판단합니다. 누가 정상적인 제대로 된 정치의 길을 가느냐를 보는 거지. 그래서 엊그제 어디 그 성한용 기자인가 대기자가 썼던 것 같은데 결국 착한 정치가 이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치 제대로 하는 쪽이 이긴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걸 잘 봐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뭐 착한 정치가 의미가 뭐 나 글은 안 읽어봤는데 착한 정치가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그 뭐 그러니까 정상적인 정치의 길을 가라 뭐 그런 뜻이겠죠. 네. 네. 저는 지금도 국힘 내부에서 제 길을 가야 돼. 국힘 내부에서 그런 부분들이 나올 겁니다. 저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제 뭐 안 나오면 그거 쪼개집니다. 다 이제 나오면 다 이제 공천도 안 주고 다 죽이려고 그럴 텐데 뭐 안 봐도 뻔하지 전당대회 중심이라고. 네, 정치 얘기는 별로. 지금은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아, 뭐 저희 예. 처음 출연해 주셨는데 아, 진작 보셨어야 되는데 그냥.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회 되면 또 고맙습니다. 예. 예, 또 나와주셔서 이렇게 좋은 얘기, 고마운 얘기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제가. 자,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영배 의원님? 네, 잠깐만 이따 같이 클로징 하시고 얘기하시죠. 예. 민영배 의원님 한 시간 동안. 한 시간이나 이제 예. 여러 가지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해주셨는데요. 여기 민주당 지도부는 민영배 의원님을 신속하게 복당시키시오 약속했지 않습니까? 댓글이 올라와 있네. 어? 당원가 200만 이상 가입해서 민주당으로 이룰 것이다. 아니 민주당 당원도 아니신데 민주당 홍보가 돼버렸네 그냥. 하여튼 네. 여러 가지 채팅방에서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 민영배 의원님 응원하는 목소리도 크고요. 저희들 오늘 뭐 장윤주 변호사가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도 얘기해 드렸고요. 우리 저 김병삼 기자가 그 뭡니까 저 의원님 하도 오래간만에 오랫동안 얘기했더니 김건희 씨의 그 사진 조명이 됐느냐 안 됐냐 이 문제를 우리 서울에서 우리 김병삼 기자가 조명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 조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다는 거죠 완전히. 그것이 오늘 진짜요? 아침에 예. 저 대통령실은 조명 없었다고 발표를 하던. 거기야 뭐 하여튼 뭐. 아 근데 그 영부인이 한 걸 뭐 대통령실에서 왜 고발을 하고 그래? 난 이해 못했을 것도.
그 모레 그 누구죠? 우리 저 거짓말 일상적으로 하니까 장경태 의원이 금요일에 또 출연해서 그 얘기도 하고 했으니까요. 예. 그 얘기 들어보도록 하죠. 뭐 자 저희들 내일이 목요일이죠. 아 목요일 날은 저희들이 안변의 코너가 예정돼 있고요. 내일 또 저희들 여러 가지 콘텐츠와 내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유용화의 뉴스 커멘터리 레거시 미디어나 기존 사이비 언론, 수구 언론들이 못하는 일을 저희들이 적은 역량이지만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응원해 주시고요. 박수 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의 친일 커넥션. 광복 77년 아직도 이 땅은 진일파 후예들이 경관 카르텔을 형성하고 부와 권력을 노리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이 모순된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왕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용한 작가가 친일의 역사를 해부하고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친일과 연결되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커넥션을 출간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독립자금을 보내주는 마음으로 일독을 권합니다. 민주양심 세력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